XSFM입니다. PODERA 바이닐에서 음악을 들으신다고요? 뮤지션과 소비자가 함께 행복한 세상에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사람이 듣는 음악, 사람이 만드는 음악, 바이닐과 함께하세요. 오늘의 마지막 사연은 거의 익명을 요청해주신 땡땡3시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라 요파씨 블라블라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PC방에서 대부분의 유저들이 와우를 하던 시절. 오래되진 않았어요. 아마 7땡 랩에서 8땡 랩으로 넘어가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직업이 변변치 않았던 저는 하루벌이 알바가 끝나면 친구들과 모여 게임방에서 와우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여자친구는 집 앞 PC방에서 와우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로 그 화면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지만 여자친구의 자리의 모니터에 보이는 비밀번호 알아낼 때 나오는 질문 가로열고 대부분 계정을 새로 만들 때 그 질문을 입력하는 곳. 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의 마지막 사연 아주 짧은 사연인데 일단 주제어가 나왔습니다. 네. 비밀번호. 네. 비밀번호 잘못 썼을 때 물어보는 질문이겠죠. 그렇죠. 저는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여자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땡땡아, 이거 비번 질문 답이 뭐야? 여친. 그거? 자기 이름이지. 쳐봤... 쳐봤는데 안 돼. 몇 번 했는데 안 되네. 여친. 그래? 질문이 그거 아니야? 네. 질문은 그겁니다. 남자친구의 이름은? 아, 물론 뭐 그 한참 이제 초기에 취했을 때 서로에게 뭐 귀요미 이렇게 아기고 뭐 이렇게 써줄 수 있는데 네. 이름이라고 쓰면 이름을 써야죠. 네. 제가 열심히 제 이름을 입력해도 모니터 화면은 다음 단계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답이 틀렸다고 알려주기만 했죠. 자리로 돌아온 여자친구는 제 이름을 입력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리다가 다른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그쵸,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바로 전 남친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 상황은 그냥 전혀 아무 말 없이 게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왜냐면 아까 그 세절기 당연한 상황. 당연한 상황. 목꽃이 세 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죠. 뭔가 그 왜 말해봤자 도움될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한참 지난 다음에 생각해보면 상황이 끝난 다음에 그 상황에 참여했던 모두가 한동안 네. 침묵을 지키는 그런 때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네. 말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대부분 예. 네. 쓸데없는 개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그냥 아무 말 없는 것이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이때 대화했으면 안 됐군요. 그렇죠. 이후 상황은 그냥저냥 아무 말 없이 게임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사장님을 비롯한 XSFM 식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아, 네. 훌륭한 사연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모두, 좋습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네. 제가 확신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네. 네, 여자친구분이 당연히 자기 이름이지라는 것은 일단 거짓말이다. 알고 있었을 것이다. 아, 알고 있었겠구나. 왜냐하면 지금 현 남친이 아니면 이거를 이걸 던진 다음에 네. 다시 빨리 생각해 보잖아요. 다시 자기 기억을 되돌아 보잖아요. 그 다음에 긴장을 그때 타기 시작하죠. 아니 근데 비번 질문이 뭔지 알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답도 알고 있었을 텐데 아 그죠. 일단 질문을 알면 답을 압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그렇게 맞닥뜨려서 이거를 확인할 일이 생길 거라고 상상을 못한 거겠죠. 답이 뭐야 그때 김땡땡이라고 전남친 이름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야, 왜 그걸 모르냐, 내가 그때 그 새끼 사귀었잖아. 정확하게 딱 집어줘야 돼. 게임을 X 같이 했거든, 막 이러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다른 질문들은 답을 까먹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내 보물 이론은 이건 맨날 틀려! 근데 내가 사귀는 사람은요, 안 틀려요. 그러네요. 네. 정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세상 모든 사람을 다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비번을 까먹는 때라는 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고 나서 거의 무조건 애인이 바뀌어있는 데거든요. 시간이 지나야 되나 말이야. 아, 근데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좌우명인 게 아니에요? 보통 이 졸팅이 제일 먼저
비밀번호 뭐 설정하라고 했을 때 질문 설정할 때 제일 먼저가 좌우명이더라고요 항상 아닌가? 하여튼 나는 그래서 항상 좌우명으로 했는데 나중에 내 좌우명을 막 까먹고 내 좌우명이 뭐였지? 그래서 막 넣어봐요 막 언행일치? 아, 다 틀리는 거야 아, 20대에 내 좌우명은 뭐였을까? 그래서 다른 질문들은 힘들기 때문에 이 애인 질문을 선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답이 확실하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잊어버리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이걸 내가 잊어버렸을 때 누가 그때 애인이 옆에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 많은 사이트들이 제발 질문을 정해놓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쓰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질문을 까먹잖아 그러면. 아, 질문은 어차피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2008년에 나한테 50만 원을 빌리고 1년 뒤에 변제를 요구하자 아니 오빠는 남자가 속 좁게 그것도 아직까지 기억하냐라고 말한 사람은? 아니, 누구? 바로 쓸 거란 말이야. 근데 옆에 그 당사자가 있으면 어떡해. 50만 원 속 좁게 기억하냐고 했던 사람이 여전히 내 옆에 있네?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효과가 더욱 좋죠. 잠깐 욕을 먹을지라도 그 다음부터 나한테 돈 빌려달라는 말은 잘 안 할 거거든. 네, 그러게. 아, 질문을 가입자가 직접 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네, 예, 예, 예. 땡땡새 씨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었어요. 차라리 심지어 그냥 별명이라고도 해놨어도 네. 어떻게든 말을 붙일 텐데 이름이니까 빼도 박도 못한데. 근데 뭐 땡땡새인데 별명이 곰돌이야. 그런데 뭐... 48kg고 막 남. 별명이 오철민. 네. 아, 제 별명이 곰돌이였어? 이러면서 갑자기 싸움. 저체중을 군면제 되는데. 오늘부터. 그러니까. 네. 오늘부터 곰돌이다. 네. 꾸준히 생각은 그렇게 해왔다 임마. 오늘부터 그렇게 불러주겠어. 내 마음속에 너는 언제나 곰돌이였어. 그러면서 지금 처음 말할 뿐이다. 강력하게 주라. 만약에 이제 이 상황을 당하셨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라면. 그렇죠. 네. 생각 잘해주시고요. 아, 왠지 남자들은 그럴 것 같긴 하네요. 뭘? 끝까지 우길 것 같아. 뭔가. 우리 여자들 속을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끝까지 우기는 쪽이 그나마 마지막 비상구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은 듭니다. 아, 땡땡스 씨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